좋은 물이 좋은 차를 만든다 합니다. 1년에 한 번 사람들은 정성을 담아 특별한 차를 만듭니다. 매년 봄, 다례제가 열리는 백년사. 다례제는 민중을 위해 헌신한 8명 국사에게 햅차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여기 유배 오신 탈란 선생도 술 먹는 백성은 망하고 차 먹는 백성은 흥한다 그러셨어요. 한 잔의 차로 세상 근심 잊고자 했던 정약용. 그는 강진에 차향을 퍼뜨렸습니다. 예로부터 야생차 군락이 많아 다산이라 불리던 산. 강진만을 굽어보고 있는 만덕산입니다. 정약용의 호 다산의 유래도 바로 만덕산 별칭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산이 바람이 키워낸 만덕산 야생차. 깊은 계곡 그늘은 찻잎의 단맛을 드리고 지난해 가을 갈아입은 낙엽은 천연 퇴비가 되어주었습니다. 우연히 만덕산을 찾았던 정약용도 이곳 야생차 군락에 반했다 합니다. 차 속에서 사면 차 향기가 있어가 힘든 줄 몰라요. 바깥에서는 힘들어도 차밭에 오면 차 잎이 꽤 자랐습니다. 정약용이 즐겼던 떡차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기다리는 거죠. 녹차를 만들기에는 좀 자랐어요. 많이 자랐죠. 네, 그렇죠. 녹차를 만들기 절기상으로도 지금 5월이 한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때는 사실 옛날 뭐 다산생 문헌에도 보면 처음 이제 뭐 고구 전으로 해서 이런 어린 수는 따서 녹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 보름쯤 지나서 잎을 채취해서 떡차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약용의 차 사랑은 그가 남긴 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떡차는 세 잎 정도 돼야 맛이 좋다 합니다. 이제 차 맛은 거두는 사람 손길에 달렸습니다. 정약용은 우연히 찾은 이곳에서 차를 만나게 됩니다. 신라 말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백년사. 이곳 백년사에서 정약용은 초이 스님과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고 이 둘은 조선 후기 차 문화를 확립시킵니다. 200여 년 흐른 지금도 백년사에서는 그들이 확립한 차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마른 솥에서 덮어내는 잎차와 달리 떡차는 증기로 빠르게 쪄냅니다. 증기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쪄내기 때문에 덕금차하고 비교해보면 좀 더 쉬네요. 찻잎은 따면서부터 산화가 시작돼 부패가 진행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과정이 바로 살청입니다. 이 살청 과정을 통해 찻잎의 풋내는 사라지고 푸른 빛은 오래도록 유지되죠. 떡처럼 찌어 만든다 해 이름 붙은 떡차. 진흙처럼 곱게 빻아야 맛 좋은 떡차를 얻을 수 있답니다. 요즘 현재 존재하는 차들은 거의 잎차라고 그러죠. 잎을 표피를 터뜨리는 유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말려서 이제 우려 마시는 방법의 차가 일반적으로 많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빻아서 분말 상태로 만들어서 떡을 지어서 먹는 형태가 있고요. 유념 과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차 맛은 짙게 우러납니다. 곱게 빻은 찻잎은 적당한 크기로 빚어줍니다. 떡차 빚는데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너무 꽉 뭉치면 겉만 마르고 속은 썩어버리기 쉽상입니다. 적당한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성입니다. 사람하고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니까. 아, 그냥 놔두고 며칠 있다 가면 곰팡이가 쓸어버려요. 떡차는 기다림의 차입니다. 20일에서 30일간 따뜻한 온돌방에서 발효시켜야 완성도는 찹니다. 발효와 건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뒤로 좌우로 뒤집어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떡차. 들어간 손길과 시간만큼 떡차 맛도 깊어집니다. 차잎이 숙성돼 한 잔의 차가 되듯 정약용도 묵묵히 시간을 감내하며 유배가 풀릴 그날을 기다렸겠죠. 발효 과정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변하며 숙성되는 떡차. 떡차는 해를 두고 묵힐수록 그 단맛이 짙어지고 부드러움의 깊이가 배가 됩니다. 긴 세월 동안 깊은 맛이 돼 떡차를 살아있는 차라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섯 해를 넘긴 떡차입니다. 그 오랜 시간이 고스란히 차로 우러나옵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 내내 늘 곁에 두고 행여 떨어질까 아끼고 또 아꼈다는 차. 정약용에게 차는 몸에는 신통한 약이자 마음에는 든든한 벗이었습니다. 맑은 게 아니고 그냥 진해요. 이건 아예 분쇄를 했기 때문에 차 잎이 갖고 있는 맛들이 다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액처럼 액기스처럼 이렇게 진하고 그래서 이제 해를 묵혀야,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야 달고 부드러운 맛이 나거든요. 시름, 녹임, 구태여 속잔 술이 필요 없고 근심, 호름 오히려 한 잔 차로 충분하되